주연의 숨겨둔 춤과 노래 실력을 공개하고 1999년엔 일요일 밤에 출연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 성윤아 드디어 고도 1800m 모하비 사막 상공 도착 심호흡을 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드디어 비행기 문이 열리고 성큼성큼 문 앞으로 다가서는 성윤아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는데 멋지게 다이빙에 성공! 인체가 하늘을 가르며 짜릿한 순간을 만끽하는 강심장 성윤아 뿐만 아니라 1999년 그녀는 대한민국 영상 음반 대상 MC로 발탁되고 안녕하십니까 성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깔끔한 진행을 선보인 그녀는 백상예술대상, 골든디스크상 MC자리까지 꿰차는데 영광의 주인공들이 그리고 2003년 대한민국 영화대상 MC로 발탁된 성윤아 그녀는 6년 연속 MC를 맡아 진행뿐만 아니라 축하 공연까지 선보이며 시상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는 기본 마음껏 댄스 본능 발휘한 그녀 와, 못한 게 없어요 옛날에 테크토닉이잖아요 테크토닉에 이어 대세 걸그룹 댄스까지 완벽 서박 우와, 청년씨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시상식을 평정한 MC 성윤아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는데 박재현씨랑 춤을 아, 예, 봤어요 예, 박재현씨랑 춤을 추는 게 있어서 근데 그 춤이 뭐 이렇게 뭐 얌전하게 추는 춤이 아니라 막 다리도 막 확 들고 막 한 바퀴 돌고 박주호 씨가 절 잡아서 돌려주고 안겨서 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송은 시작됐고 제가 뛰어나가서 인사를 했지만 저의 거친 숨소리 때문에 여기서 잠깐 당시의 시상식 장면 만나보실까요? 사실 한국 영화를 빛낸 별들의 축제 대한민국 영화대상 제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